오늘 2024년도 3월 29일자 한국경제TV 기사에 인요한 마피아도 부인 안 건드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나 붙이자면은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제 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에요. 그인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요한 씨가 제가 뉴욕에서 한 4년 살았는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 라며 민주당이 잘한 것은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한다. 여러 번 끌려다니더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 과반수로 된 대통령에게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거냐. 무정부주의적 발언이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이라며 조국 교수께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차고 다니시는데 그 태극기를 떼놓고 떼든지 말하는 것을 바꾸든지 둘중 하나 하시죠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참 바른 말을 했네요. 인요한 씨가. 세상에 그저온 국민이 그 공정한 투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끌어내리라는 그런 더티한 언어를 써가면서 현직 대통령은 그렇게 한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막 영부인을 곧다이로 그렇게 막 하락을 시키고 추락을 시키고 대통령이 온 국민이 자기는 안 찍었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걸 존중해줘야지.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저기 국민의힘당이 뭐 끌어내리고 탄핵한다니까 그거 당했으면서도 또그 짓을 합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에요. 왜 지금 온 국민이 다 자유 민주주의 형식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뽑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뭐 끌어내리라 마라 자기 입맛대로 끌어내리고 말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그 인요한 씨한테다 뭐참 핀찬을 받을 만한 짓을 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영부인에 대한 가십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표는 몰상 시각이 그지없는 표현이죠. 역시 조국은 두 전직 대통령을 문정부 기간에 구속시키고 정치 보복의 1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세자였잖아요, 조국이. 문재인 그 대통령의 인품으로는 그렇게 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저기 대통령이 내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봐도 권좌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도 그 모든 최순실 뭐 일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또 그때 구속하는 것은 조국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미 끝난 사람 또 끄집어내서 또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것으로서 그 부인하고 저기 그 딸이 얼마나 힘든 지금 상황입니까? 내가 남한테다가 가슴에 코를 저기 칼을 꽂으면 자기한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아내와 딸이 희생양이 된 것이죠. 인요한의 주장이 옳다고 저는 적극 동감이고 앞으로는 영부인이라든지 현역 대통령 다음에 저희들이 잘 선거해서 대통령이 되든지 해야지. 지금 있는 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가지고 뭐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그럼 국민을 끌어내린다 소리예요, 그게. 아, 이제 참 조국 같은 그만큼 그런 똑똑한 인물이 아무리 저 뭐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서 저기 정신 이성을 잃었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2024년도 3월 29일자 한국경제TV 기사 인류한 마피아도 부인 안 건드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나의 정치적 소신을 코멘트해 보았습니다.